아 형수 너 왜 안 타?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미니 쿠퍼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3세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25,000km 탔습니다. 미니쿠퍼 3세대를 왜 제가 꼭 기억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 3세대 이전에는 정말 찐 매니아 분들만 탈 수 있었던 차예요. 왜냐면 정말 예쁘지만 잔고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사리 구매를 하기가 어려웠던 차량이었는데 BMW 인수되면서 이제 3세대 이후부터는 이런 잔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말 개선이 되었죠. 이제 BMW도 엔진도 돌아가면서 이제 부품값이나 이런 것도 원래는 부품 수급에 정말 오래 걸렸던 차량인데 이제는 BMW랑 많은 부품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리적인 측면이나 기간이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서 이제는 정말 이 감성 그리고 이 미니가 주는 아이덴티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 차량이죠. 하지만 그래도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녀석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차량이지만 사고 나면 거진 반 가격이 감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를 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타시는데 3세대로 기종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정말 최고의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금액부터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세가 2,500에서 한 700 사이 왔다 갔다 거려요. 어떤 게 키로수 5만 키로 조금 넘는 차들이. 하지만 요 차는 2021년식 런치팩인데 2만 5천 키로 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2,450만 원 차량 판매하는 중입니다. 금액부터 설명드린 게 정말 싸게 잘 나왔기 때문에 금액부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한번 차량 외관부터 보시죠. 네, 미니를 타시려면 장점, 단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장점이 한 10개가 있어요. 다 첫 번째 장점, 예쁘다. 두 번째 예쁘다. 세 번째 예쁘다. 네 번째 예쁘다. 다섯 번째 예쁘다. 여섯 번째, 열 번째까지 예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도 제가 아무리 자동차를 파는 영업직이지만 그래도 단점 정도는 안 타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미니 타보셨어요? 미니를 타게 되면 이두박근 힘이 정말로 강해집니다. 정말 하드한 핸들링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도 와 빡빡한데 이런 정도 느낀 정도의 핸들링을 갖고 있고요. 또 시야가 상당히 차단이 돼요. 저도 이거 성능 기록장 가면서 신어보려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처럼 좀 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왜 미니를 타냐? 이 작은 이 공차 중량이 한 1200 정도 나가거든요. 정말 이 작은 공차 중량의 멀티 서스펜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체가 정말 하드해요. 그렇다는 말은 주행하면서 우리가 고카트? 왜 우리 그 놀러 가면 레이싱 타는 그 차 있잖아요. 그 차 탈 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죠. 왜 재밌어요? 그 차 핸들 엄청 무겁죠? 운전하는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낮은 키로수에서 나오는 또 마력이 또 높아요. 200이기 때문에 그 고카트 이거 운전했을 때 우리 신나게 운전해봤잖아요. 딱 기가 느는 대로 왕 나가고 핸들 딱 무거우니까 딱 돌릴 때 따따따 이렇게 돌리고 이 재미를 운전하는 퍼포먼스를 미니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니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냥 약간 좀 유럽 감성에 예쁘고 작으니까 여자들도 아 좋아하겠다 이렇게 타리는 줄만 아셨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정말 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펀카 운전하는 재미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만한 단점을 알고서도 사시는 차량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운전할 때 정말 재밌다. 단점으로는 재밌지만 노면의 소음, 요철의 진동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엉덩이로 다 느껴진다. 이런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이 미니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이런 많은 편의 옵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작고 가볍고 빠르고 운전의 재미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의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강한데 원래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강하면
차가 어때요? 못생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미니는 정말로 이런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고 외관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정말 이 좁은 차를, 이 작은 차를, 이 불편한 차를 아직까지 동호회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마크 그리고 트레이드마크인 라이트 땡글땡글한 부분, 진짜 차는 잘 만들었어요. 귀엽죠? 딱 봐도 귀여워.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이거 차 보고 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애가 셋이니까 뒷자리를 보더니 아 이건 안 되겠다 오빠 이러더라고요. 뒷자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외관상 다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깨끗합니다. 크림 색깔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 상태도 지금 70% 이상 남았고 휠 컨디션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앞도어 뒷도어가 없어요. 이거 3도어 차량이기 때문에 또 차 조금 모르는 우리 현수 아 물이 조작인데 왜 자꾸 대표님 3도어라 해요? 왜 그래요? 아 저도 그건 알죠. 트렁크. 아 아는구나 우리 현수.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네 앞에 2도어 이 사이드미러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정말 이 제작사의 컨셉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저는 사실 불이에요. 왜냐면 제가 우선 타볼게요. 딱 타보면 시트를 상당히 뒤로 해야 그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큼지막하고 허세 가득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을 선호합니다. 매력은 이제 타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안에 실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뒷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 뒤에 타면 고문이에요. 고문. 어른들이 타기에는 상당히 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손절할 친구들 있으면 태우면 됩니다. 그리고 막 고속도로 달리면서 막 흔들면 아주 그냥 재미난 네, 환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안에 차량 내부 디자인까지 다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귀여움 하나는 최고다. 밑쪽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약간 비행기 조작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쪽 보여주셔도 위에 라이트 키는 이런 버튼들 하나하나까지도 약간 비행기 안에 있을 법한 이런 조그 셔틀 같이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가득한 차량입니다. 네, 다시 외관 설명 이어가드리면 뒤에 트렁크 리드나 뒤에 범퍼 부분도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솔라가드 틴틴지로 또 비싼 거 되어 있고요. 딱 트렁크 공간은 스파크보다는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렇죠? 정말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모차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측면 보셔도 우측 뒤엔다 뒷도어 앞도어까지 뒷도어 없죠. 뒤엔다 앞도어 앞 펜다까지 외관 상태는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 도어가드 붙였던 부분이어서 여긴 조금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도어가드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외관상은 이렇게 완벽하니까 이제 실내 좁지만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형수 너무 안 타. 네 그 실내 탑승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썬루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아 저보다 더 큰 사람들 아까 하승신님 같은 분들이 타면 정말 여기 위로 얼굴이 쏙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크기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크기를 안 타보신 분들은 정확히 어느 정도 크기인지 좀 가늠을 해드리면 스파크보다도 더 작습니다. 네 운전석까지 이렇게 작게 만들기는 힘든데 정말 작고요. 스파크는 그래도 뒷자리 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탈 엄두조차도 안 납니다. 투도어기 때문에 또 이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매력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아쉬운 점도 좀 설명을 드리면 2세대인가 1세대는 이게 터치가 안 돼요. 디스플레이 화면이. 네, 이게 터치도 되면서 무조건 원래 이 DIS 버튼으로만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터치도 돼서 상당히 또 신세대에 발맞춘 또 이런 업그레이드가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좌우측 뭐 열선 시트 넣어드렸습니다.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으니까 추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핸들 열선이 좀 없어가지고 수중냉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피해주시거나 그래도 다행히 또 이걸 씌워놨으니까 그나마 조금 덜하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니는 옵션이 이게 끝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풍부한 옵션으로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핸들은 진짜 확실히 그죠? 딱 고카트 탈 때 딱 그 느낌이고 제가 밟아봤을 때 RPM 한 4,000, 5,000에서 가장 재밌는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리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미니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연식이 오래된 미니는 정말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장고장도 많고 보증기간도 끝났을 뿐더러
아까 설명드렸듯이 3세대 이상부터 타시는 걸 원하고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작으면 뭐 컨트리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큰 차들도 있지만 정말 미니의 정체성을 잘 살린 차량은 이 쿠퍼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대표 번호에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연식 키로수 짱짱한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아예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요. 완전 무사고의 성능까지 미세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네, 언제나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달아주시고 언제나 저희 필승모터스는 좋은 차량들 좋은 금액에 가져올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